이번 시간에는 PCS2 1.5.0 버전에서 발키로 프로파일 2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세팅을 보겠습니다. 와이드 스크립 패치는 일단 활성화했고요. 뭐 다른 거 지금 이건 IS로 했고, 중요한 설정은 뭐 이제 일단 플러그인 설정을 볼게요. 플러그인 설정은 지금 기본 제공되는 AVX 설정, AVX 플러그인이고요. GDX, 그래픽 신디사이저라고 그러죠, 이게. GSDX는 AVX 세팅되어 있고, 패드는 지금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포콤 인풋 패드 플러그인 2.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걸 쓰게 되면,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걸 쓰게 되면 따로 설정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따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럼블 기능, 뭐 이렇게 진동 크기 있죠? 그리고 수압, X, O 버튼, 예.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 키 배열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 있어서. 이거는 기본 세팅이고요. 이것도 기본 세팅이고요. 다 기본 세팅입니다. 이건 손 봐줄 거 없고. 그래픽 신디사이저 세팅이 중요한데, 이건 핵 세팅, 기본적인 요거는, 핵심 설정 건드실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안전한 더 빠름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뭐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더 올리거나 균형 잡힌 공격적인 뭐 이렇게 핵을 쓰는 건데, 이거는 안전하게 하시는 게, 게임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허락하는 한, 요거는 두 번째로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플러그인 설정에 들어가죠. 플러그인 설정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어댑터는 제거 지금 지포스 엔비디아 지포스 GTX 970이 달려 있고요. 설정해 놓고 렌더러를 지금 OpenGL로 했습니다. 다이렉트 3D 11로 할지 OpenGL로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발키리 프로파일 2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3D 11로 하면은 이거 이제 진짜 그래픽이 많이 깨집니다. 이거는 지금 이 PCS2 이 팀에서 지금 OpenGL 쪽으로 엄청 미는 것 같은데 점점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OpenGL로 네,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래픽 에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오토로 해주시고 지금 인터널 레졸루션은 4배속으로 했고요. 왜 이제 3배까지 좀 부족해요. 1920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1920을 커버하려면 세로 해상도가 높더라도 4배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시스템 사용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강제 필터링 썼고요. 이거는 16배속으로 쓰나 5% 쓰나 뭐 거의 뭐 사양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6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크랙 핵 레벨을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세이프스트라고 해야 되나? 예. 요걸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선택적 CRC라고 그래 가지고 어그레시브로 저는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 enable HW 핵에서는 컴퓨규 핵에서 보면 half pixel offset 해 놨어요. 이거 핵은 뭐냐면 불림 효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약간 뿌옇게 되는 효과가 겹치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요것만 enable 했습니다. 요걸 하면 이제 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요걸 해야지 선명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체크를 했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기본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그리고 쉐이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콘솔 느낌의 그런 색감을 갖기 위해서 저의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이거는 FXAA라고 해서 안티 알리아시스
있거든요. 요거는 인앱을 시켜놨고, 요거는 제 갑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건 값 맞추시면 되고, 이건 제걸 쓰시려면 쓰셔도 되고요. 그 enable external shader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화질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느낌상. 예, 이 중요한 세팅은 다 끝났네요. 컨트롤 세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해주실 필요 없어요. 포커 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엑스박스 360 패드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것만 하게 되시면 돼요. 이것만 하게 되시면 나머지 키 배열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원하는 이제 에뮬레이터들이 보면 PC, PP, PP 뭐다 이게 다 지원하더라고요. 이게 닌텐도 64 쪽 그런 쪽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하여간 되게 좋은 플러그인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자 프로그레시브로 설정하고. 이게 약간 지금 게임에 들어갈 때 처음에 그 세모 버튼이랑 X 버튼을 누르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화질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인터그레시브랑 프로그레시브 차이. 여기 보면 프로그레시브라고 바뀌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뭐 그랬고 원 여기 보면 해상도랑 다 나오죠? 프레임은 제 사양에서 지금 60프레임은 거의 다 뽑고 있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동영상이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은 게임이었어요. 에뮬레이션 하기 되게 힘든 게임이었나 봐요. 이게 그 PS2 후반기에 나와서 모든 거의 그풀 PS2의 어떤 기능을 진짜 뭐다쓴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들이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설정을 해본 건데 예전에는 막 여러 가지 에러들이 많았어요. 여기서도 지금 뭐 격자 무늬 에러라든지 뭐 별희한한 에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측은 이제 PS2의 그 마지막에 나온 거라서 진짜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써가지고 에뮬레이션 하는 사람들도 참 이제 할만해졌다. 아직도 지금 저 보시면 캐릭터 밑에 보면 섀도우가 있죠. 그림자가 지금 구현이 구현이 지금 안 된다기보다 지금 아직 구현 중입니다. 예, 오픈GL로 오면서 오픈GL로 오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쨌든 이건 스킵을 좀 해보고 거의 60프레임을 뽑아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 전환할 때 약간 줄이 가죠. 이거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근데 줄이 더 많이 갔었어요. 줄이 더 많이 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완화가 된 거고요. 이마카라 오케노 지카도에 안내するわ.
아까 핵을 썼던 거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 불림이라고 지금 좀 깃발, 좀 깃털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많이 번져요, 여기가. 많이 번지는데, 지금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아까 그 핵을 썼던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에러죠, 요게. 지금 붉은색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가 지금 격자 무늬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이게 진짜 많이 완화된 겁니다. 게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지금 상태가 됐는데, 원래 여기 지금 막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가려가지고 할수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 이것도 오픈젤로 오면서 많이 상태가 돼서 이 정도면 뭐 견딜 수 있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전투 시스템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버전 다 해결이 됐죠. 그리고 타격감도 엄청 좋고 정말 명작입니다. 아타마오 야르바 건나문가. 어떻게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진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사테토 파티의 하지마리다. 자, 이거 이제 D3D 3D 11로 해놓으면, 다이렉트 11로 해놓으면은 이런 에러가 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거진 만족해서 이제 한번 플레이해도 될것 같아요. 보시죠? 여기 보면 스텐슬 같이 뭔가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색감이 이상하고 뭐 커튼 쳐져 있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에러가 나옵니다. 오픈젤로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좀 오픈젤이 떨어집니다. 어우 야, 오픈젤이 좀 떨어져요. D3D는 다이렉트 11로 플레이 하시는 게 프레임에는 좀 좋을 텐데,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자, 도저히 플레이할 수 없을. 아니, 나가버렸네?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플레이할 수 없겠죠? 네. D3D로는, D 다이렉트 11로는 플레이를 못할 수준입니다.
이거는 오픈GL로 해주세요. 바이그리프 파파일 툴은 그렇죠? 바로 보정이 되죠? 자, 네, 아가타. 지금 뭐 풀로 해볼까? 세이프티로. 자, 다시 한번 스킵하고 뭐 이 정도면 지장이 없죠. 그래야 하는데. 仕方がありません。 아, 우리 땅콩이 일어났다. 어그레시브보다는 풀패치로 가는 게 낫겠다. 어, 그래. 그쵸? 지금 전투를 돌입할 때 어떤 위쪽에 모자이크가 좀 있었는데 그게 없네요. 풀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시카타가 아리마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어, 안 죽었어. 어, 막았어. 손맛도 있네. 기죽을 것도 기죽게 될 것도 수량 관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